리딩버디 2 6-1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필기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일시정지하고 필요한 내용들 꼭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형광펜으로 칠해놨고요. 먼저 문장 끊어읽기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전체적인 거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Who am I? 내가 누구게? 이러고 있죠. 내 이름 뭐게? 내가 누굴까?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시작하고 있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굴까?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하면 뭐뭐들이 있다는 뜻이죠. Lots of는 뭐 a lot of하고 같은 뜻이에요. A lot of. 그리고 여기에 stories. 복수형 명사라고 하죠. 여럿의 형태 왔으니까 또뭐 many로 바꿔서도 돼요. There are many stories.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어떤 about me,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예, 그다음에 All of the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많은 박쥐들이 살고 있습니다. With me, 나와 함께 in my cold castle. 나의 차가운 성에서. 캐슬 하면은 뭐그성 있죠 성뭐그 왕이나 뭐 어떤 임금 같은 사람들 군주 뭐 백작 같은 사람들 서양의 백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캐슬 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live 산다 with me 나와 함께 in my cold castle 나의 차가운 성에서. 그 다음에 I'm never sleepy at night. 난 절대 졸리지 않다. 나 절대 졸리지 않다.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at night, 밤에. 밤에 졸리는 게 정상인데, I'm never sleepy. 난 절대 졸리지 않아. 밤에. 밤에 잠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 during the day. 낮 동안. during이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죠. during 뭐뭐 동안인데, the day 했으니까, 낮이 나왔으니까, 낮 동안. I sleep. 내가 잔다. in a large box. 커다란 상자 안에서. 나는 낮 동안 during the day 동안은 I sleep in a large box 커다란 상자 안에서 잔다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box is filled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러고 있네요. 상자가 가득 채워져 있다 with dirt 흙으로 흙과 먼지로 상자 안이 가득 채워져 있대요. 어우 더러워. 그렇죠? 뭐 dirt로 가득 채워져 있는 흙으로 가득 흙과 먼지로 가득 찬 상자 안에서 잔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내가 볼 수가 없는데 자신을 볼 수가 없대요. 어디에 있는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다. 이거 시작이 Who am I로 시작했고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All of the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많은 박쥐들이 산다 나랑 같이 나의 차가운 성에서. I'm never sleepy at night. 난 밤에 절대 졸리지 않고 밤에는 안 자고 활동을 하고 during the day 낮 동안 I sleep in a large box 나는 커다란 상자 안에서 잠을 자고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그 상자는 먼지와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나는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I'm really hate garlic 나 정말로 싫어해 마늘을 정말 싫어한답니다 뭐 이쯤 되면 누군지 대충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찌 싫어한다? 진짜로 싫어한대요 really 이런 걸 어찌시라고 하죠. 어찌시. 그다음에 people's neck look very delicious. 사람들의 목이 매우 맛있어 보인다. 자, look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보다, 보인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delicious라는 어떤 시 나왔죠? delicious 어떤 맛있는. 전에 여러분들이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Very delicious. 매우 맛있어 보인다고 했죠. 사람들의 목이 look very delicious. 매우 맛있어 보인다 to me. 나에게. 사람들의 목이 나한테 매우 맛있어 보인답니다. 뭐 이쯤 되면 이 사람은 뱀파이어라는 사실,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드라큘라 백작이네요. 그렇죠. Hate garlic. 마늘 싫어하고요. filled with dirt, 흙과 먼지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during the day, 낮 동안, 뭐 이런 것들, delicious, 맛있는 이란 어떤 시, sleepy, 졸린 이라는 어떤 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중요하게 살펴볼 건
먼저 살펴보면요. 중요한 거 살펴보기 전에. 자, 먼저 중요한 표현들 배우게 될 것들 보겠습니다. There are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겠어요. There are는 뭐뭐들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lots of. Lots of하고 delicious. 이거 둘이 공통적인데요. 둘 다 어떤 시입니다. 어떤 이야기, 많은 이야기. 어때 보인다? 맛있는이죠. 맛있는.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고 했죠. 이렇게 합치면 맛있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뭐 very, very하고 really하고 never가 같은 어찌시입니다. 그래서 주로 살펴볼 게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시와 어찌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것들은 필기하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형용사와 부사,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와 어찌 시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란 말은 조금 초등학생 여러분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이해서 어떤 시다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는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뭐 이것만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고요. 또 무슨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는데, 영어로 무슨 색깔 할 때 what color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시는 how나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what은 무엇이란 뜻으로도 쓰이고요. 무엇이란 뜻일 때는 이름시인데, 무슨이란 뜻일 때는 무슨 색, what color 할 때 what은 어떤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는 how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린다면 문장 보면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how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어떤 시가 하는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는 이름시, 명사라고 하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가 이름시를 꾸며줄 수 있는 이유는 이름시가 모두 다 어떤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시는 어떤 것, 뭐 책상이라는 것, 뭐 그 다음에 뭐 보이라는 것, 뭐 북이라는 것, 뭐 책, 뭐 공책, 뭐 연필,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름시 명사죠. 근데 공책은 공책인데 어떤 공책, 뭐 빈 공책, 아니면 뭐 낡은 공책, 빈, 낡은,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상, 공기, 여름은 전부 다 명사죠. 이름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 책상. 무엇? 공기. 무엇? 여름. 이런 것들인데, 이 책상, 공기, 여름을 꾸며주는 우리말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책상은 데스크고 공기는 air, 여름은 summer인데 전부 다가 어떤 책상, 어떤 공기, 어떤 여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깨끗한 책상, 맑은 공기, 더운 여름. 어떤 책상? 깨끗한 책상. 어떤 공기? 맑은 공기. 어떤 여름? 더운 여름. 이 영어로 하면 그렇죠? clean desk 하면 어떤, clean이 어떤 시, 뭐 청소하다라는 하다 시로도 쓰이지만 깨끗한이라는 어떤 시의 뜻도 있죠. clean desk 하면 어떤 책상, 깨끗한 책상. clear air 하면 어떤 공기, 맑은 공기. clear 하면은 뭐 맑은, 투명한 이런 뜻이에요. clear air 어떤 공기, 맑고 투명한 공기. 그 다음에 어떤 여름, hot summer 더운 여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에 desk, air, summer 전부 다 명사 이름시인데 어떤 책상, 어떤 공기, 어떤 여름, clean, clear, hot 전부 다 어떤 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또 방금 살펴봤죠. 이름시를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서 tall boy. tall boy 하면 어떤 boy? 키 큰 남자아이 이 말이죠. 키 큰 남자. 어떤 남자? 보이가 이름시인데요. 톨이 어떤 보이인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happy movie 하면 어떤 영화? 행복한 영화. 여기 있는 보이,
무비 전부 다 명사 이름씨인데 어떤 보이 어떤 무비 하고 있죠. 키큰 남자 행복한 영화. Tall, happy 전부 다 어떤 시죠. 이와 같이 어떤 시는 이름씨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고요. 또 다른 일은 선생님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붙이면 하다시의 의미처럼 쓰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boys are tall 하면 누가? 그 남자아이들이 뭐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랑 어울리는 be 동사는 are죠. 그래서 The boys are tall. 그 남자아이들이 키 크다. tall 키 큰인데 앞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랑 어울리는 be 동사 they are 쓰고요. are tall 하면 키 큰이란 말이 키 크다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1초에 tall boy 하면 어떤 boy 이렇게 보이를 꾸며주기로 줄때 쓰이기도 하지만 are tall 하면 키 크다라는 하다시처럼 쓰이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죠. 뭐또 다른 예로는 the movie is happy. 그래서 누가 그 영화가 뭐 이번엔 the movie 같은 경우에 안만 길어봤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it이죠. 그거 행복해. It is happy. 그래서 the movie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리는 be 동사 쓰고 is 쓰고 is 뒤에 happy 어떤 신호니까 요 부분의 뜻이 행복하다. 요 부분의 뜻도 키 크다. 키 크니 키 크다. 행복하니 행복하다. 이렇게 되고 있죠. 어떤 신은 이렇게 be 동사를 붙이면 하다시처럼 또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찌 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찌 시. 어찌 시는 무엇일까요? 자, 어찌 시는 원래 명칭은 부사입니다. 부사. 어찌 부사. 그래서 어찌 시는 어찌 어떻게 라는 how에 대한 대답이 많은데요. 이거 말고도 뭐좀 이따 살펴보겠냐. how 말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다 어찌 시이긴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어찌 씨가 하는 일은 뭐냐? 자, 어떤 씨는 이름 씨를 꾸며줬죠? 겉을 꾸며줬죠. 겉, 어떤 겉을 만들었죠? 그러면 어찌 씨는 이름 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씨들을 꾸며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어찌 씨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어찌 씨가 how에 대한 대답 말고도 더 있다 했죠.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어찌 씨는 우리가 이제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끊어읽기를 하죠. 누가 하다도 찾고요. 주어 동사도 찾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하죠. 그걸 할때 어찌 씨는 네 가지 질문.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네 가지 질문.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방법 how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이유 why에 대한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시들입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시입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오케이. 그래서 어찌 시는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찌 시 부사를 영어로 많이 접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말로 어찌 시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문장들이 우리말로 쭉 나올 텐데요. 먼저 누가다를 찾고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 어찌 시의 덩어리를 찾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를 찾고 어찌 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만날 문장은 나는 그녀를 여기서 만날 예정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잘라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내가. 그 다음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그녀를. 그 다음에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서? 여기서. 뭐 한다? 여기 하다시 덩어리네요. 만날 계획이다. 만날 예정이다. 그래서 얘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어디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얘 누가다를 붙이면 나는 만날 예정이다. 주어 동사라고 부르죠. 나는 만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여긴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여기에서라는 표현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아, 이게 어찌시겠구나, 부사겠구나, 이 부분이 부사겠다. 부사는 보통 문장의 뒤로 가는 뒤쪽으로 빠집니다. 뭐 문장의 영어 문장의 시작은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붙여놓죠. 아직 이제 영어는 안할 거고요. 우리말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잘라놨네요, 선생님이. 나는 그녀를 여기서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누가 누구를 어디서 뭐 한다 만날 예정이다. 얘가 주어 동사 누가다 부분이고요. 만날 계획을 얘기하니까 계획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만날 예정이다를 표현하면 되겠고요.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건 나중에 목적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되는 걸 보고 목적어라고 하고요. 얘는 부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라는 말이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어찌시가 되는 거예요. 헤이, 또 다른 문장. 저 찾았죠? 어찌시, 찾아봤습니다. 여기에서라는 어찌시. 이게 어디. 아까 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가지 질문.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 어찌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에서 만날 거니? 이게 부사가 되는 거죠. 계속 몇 가지 문장 더 보겠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이러고 있네요. 그녀가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오케이, 그럼 이 문장 잘라보면 요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른 이유,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다 요거 붙어 있겠죠. 영어로 표현할 때 그녀가 달리는 중이다. 누가 다 부분이고요. 얘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정말로. 그다음에 이것도 또 어떻게. 어떻게 빠르게 그녀가 어떻게 달리는 중이다.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정말로는 빠르게를 꾸며주고 있고요. 빠르게는 달리는 중이다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어찌 달리는 중이다. 정말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정말로 빠르게가 영어로 하면 how죠. how. 그녀가 어떻게 달리고 있니? 그랬더니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그래서 어떻게 요것도 부사고 요것도 부사 어찌시 어찌시 두 개가 있네요. 어찌 어찌 달린다 하고 있죠. 그럼 계속해서 오늘은 덥다라는 표현. 오늘은 덥다라는 표현은 누가 오늘 뭐 한다? 덥다 이러고 있죠. 얘는 어찌시가 없어요. 대신 더운이라는 말이 어떤 시가 비동사 붙여서 is hot, today is hot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이건 어찌시가 없는 문장입니다. 어찌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장 속에. 왜냐하면 이 문장은 누가다밖에 없잖아요. 누가 오늘이 어떻다, 어떻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말은 안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 조금 어찌시를 붙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어찌 덥다고요? 오늘은 정말로 덥다 그랬죠. 어찌 어떤 날이라고? 어찌 어떤 정말로 더운 맛, 덥다. 그러니까 정말로가 어찌시가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어찌시가 없었어요. 어떤 시, 더운이 비동사 붙여서 덥다였는데 얘는 어찌시가 없는데 얘는 어찌 덥다? 정말 덥다. 영어로 하면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hot is today?라고 물었겠죠. 얼마나 덥니? Really hot. 정말 더워. 그래서 정말로 영어로 하면 really가 되겠죠. really 이런 게 어찌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잘라놨죠. 오늘은 정말로 덥다. 여기서 어찌 덥다, 정말 덥다. 요런 게 어찌시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 라는 문장. 그럼 이것도 잘라보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르면 어디서 잘릴지 보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잘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가 다. 영어에서는 내가 일어난다. 이거 붙여서 표현하고 주어 동사라고 합니다. 나는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매일. 이것도 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일어난다? 7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런 부분이 어찌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시에 이것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것도 어찌십니다. 뭐 사실 매일이란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요. 얼마나 자주일 수도 있는데 뭐 얼마나 자주이든 언제이든 어쨌든 어찌십니다. 이 녀석들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이거 어찌시였죠. 어찌 더운 정말 더운. 이건 정말 어찌라는 말에 어울리니까 어찌씨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언제 언제 일어난다. 이거 언제 언제. 아까 전에 어찌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씨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만날 예정이니까 어찌씨였고요. 그다음에 어찌 어찌 달리는 중이라고 정말 빠르게. 그래서 얘도 어찌시, 얘도 어찌시였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어찌시가 없었는데 어찌더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언제 언제란 대답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시, 어찌시. 자, 다음 문장. 그녀가 그녀의 방에 있다라는 문장도 잘라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방에 있다라는 문장. 잘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번 그녀의 방에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누가 그녀가 어디에 뭐 한다 있다. 영어 문장의 표현에서는 그녀가 있다 이걸 붙여서 표현하겠죠. 그녀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게 바로 어찌십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말로 아 이런 게 어찌시고요. 였구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자 여섯 가지 질문 아직도 못 외우시고 있으면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모든 언어를 배울 때이 여섯 가지 질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그 중에서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라고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어로 어찌씨를 찾아보겠습니다. 어찌씨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씨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녀를 여기에서 만날 예정이다 라는 표현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be going to 이걸 뭐뭐 할 계획이다.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누가 다를 붙여놓죠. 나는 만날 예정이다. I am going to meet. 이렇게 하면 누가 다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죠. 나는 만날 예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그녀를,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here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meet her. 그래서 누가 다 나는 만날 예정이야. 그 다음에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here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here가 부사인 이유는 이게 네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녀를 여기서 만날 예정이니? 이거 여기에서를 바꿀게요. 그렇죠? 얘를 여기에서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그녀를 어디에서 만날 예정이니? 요 말을 만들어 보면 where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 here가 여기라는 말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where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고 이게 you로 바뀌었죠. 그러면 are you 하면 되겠죠.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이렇게 하면, 아이고, her 하면은 이 뜻이 너는 그녀를 어디에서 만날 예정이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니까 I am going to를 are you going to meet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라는 말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찌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녀가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라는 표현. 그러면 이것도 누가다 주어와 동사를 영어는 붙여서 표현하죠. 그럼 그녀가 달리는 중이다라는 표현 먼저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달리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she is runn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달리다에 ing 붙여서 달리는 중이라는 어떤 시 만들었고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달리는 중이다. 그녀는 달리는 중이다. 남아 있는 거 어찌 really하게 fast하게 she's running really fast. 그녀가 어찌 달리고 있는 중이다. 정말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really fast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로 빠르게라는 말은 그렇죠? 정말로 빠르게라는 말은 이게 정말로라는 말. 뭐 정말로 빠르게 전부 다 한꺼번에 궁금하다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달리는 중이니? 그러니까 정말로 빠르게라는 really fast 둘다 어짓이었죠. 정말 빠르게라는 말을 우리말로 생각하면 정말로 빠르게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달리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니까 is she running? How is she running? 그녀가 어떻게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정말 빠르게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really fast가 다 어짓이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here가 여기에서라는 말이 어디에서니까 이게 선생님이 네 가지 질문 그쵸? 여기 있네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그래서 here가 어찌, she, knew,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다음에 really fast가 전부 다 어찌, she, knew,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묻는 거니까. 어떻게, 정말 빠르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really fast는 어찌시단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표현.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get up 했듯이 일어나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누가 다 붙여넣겠죠. 그러면 나는 일어난다. 누가? I가 뭐 한다? get up 한다. 그 다음에 at 7에 얼마나 자주? every day. I get up at 7. 난 일어나요. 7시에 매일매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7시에라는 대답, 7시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일 7시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매일 7시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너 언제 일어나니? 물었겠죠. 그렇죠. 언제 일어나니? 그랬더니 난 매일 7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매일 7시에라는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는 언제 일어나는지 묻는 것은 이번에는 하다시 두죠.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주어 동사가 I get up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 언제 일어나니라고 묻고 싶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when 그다음에 하다시니까 하다시 두니까 do you get up 이렇게 물었죠. When do you get up? 그래서 언제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7시에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when이라고 물어봤더니 at 7 every day 매일 7시에. 그래서 at 7 every day가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어찌시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찌시 어떻게 뛰는지 궁금했더니 정말 빠르게 하니까 이거 어찌시. 그러니까 really fast가 어찌시인 이유가 how에 대한 대답이라서 at 7 every day가 어찌시인 이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계속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그녀가 그녀의 방에 있대요. 그래서 누가 다 붙이겠죠? 그녀가 있다. 예, 그래서 있다라는 표현 비동사가 할수 있죠. She is in her room.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있습니다. In her room, 그녀의 방에. 자, 그러면 in her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쵸? 오케이. 그럼 그녀가 그녀의 방에 있니? 이럴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의 방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럼 그녀가 어디에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in her room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하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니까 is she. Where is she? 그녀 어딨어? Where is she? 했더니 어디에 있니? 됐고요. Where에 대한 대답 in her room이죠. 그러니까 in her room이 어찌시란 말이에요. 어찌시. 왜냐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그녀의 방에 in her room이 what she knew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7 every day가 what she knew 매일 7시에라는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면 what she 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what she 다. 그 다음에 really fast 정말 빠르게가 what she knew 정말 빠르게가 어떻게 달리고 있니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really fast는 what she 다. 그 다음에 여기에 here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날 예정이다. 그럼 여기라는 말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ere도 어찌시다라는 겁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다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는 there is를 쓰거나 또는 there are를 쓸 수가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 쓰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 할때 there is를 쓰죠. there is. 예를 들어서 공 하나가 땅바닥에 있다 이런 거. 그러면 이런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 there is 하고요. 그 다음에 어볼은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가 it is니까 여기에 공이 하나 있다 할 때는 there is 하나의 공이라 했으니까 there is a ball. 그 다음에 뭐그 땅바닥 위에 on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re is a ball. hey, 그래 there is a ball 하면 공이 있단데 there is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어볼이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쓰죠. There is a ball on the ground.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쓰죠. there are 쓰죠. 비슷한 표현으로서 공이 뭐한두개 이상 있어. 그러면 뭐 공, 영어로 표현할 때 공들이 있다. 이렇게 해줘. 공들은 영어로 balls고, balls는 암만 길어봤자 day죠. 그럼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there is 하면 안 되고요. there are balls. 똑같이 뭐 땅바닥 위에는 똑같이 하면 되겠죠. On the ground, there are balls. 그래서 여기에는 왜 there is지? 공이 a ball,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리는 it is 쓰고요. 여기는 왜 있다란 표현이 there are지? balls 여러 개니까 balls day죠. 그럼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 are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is하고 are는 전부 be 동사의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면 there is가 가지고 있는 뜻은 현재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책한 권이 있어요. 그럼 이런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There is a book. a book 암만 길어봤자 이것도 it이죠. it. there is. 그래서 there is를 써야지 there are 쓰면 안 돼요. on the desk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어디에? 책상 위에. 누가다 책이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은 요런 건데요. 바닥 위에 물이 있으니까 안 넘어지게 조심해. 이거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 물은 water인 건다 아시죠? water는 셀 수가 없죠. water는 셀 수가 없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겠습니까? water. 자, 암만 길어봤자 그거겠죠. 그래서 물이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is water 이렇게 하겠죠. 선생님 왜 어가 없어요? water 셀수 없는데 하나라는 뜻의 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라고 뭐, 말하지 못하는 애들은 어를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물이 있다. there is water. 그다음에 뭐그 바닥 위에는 이런 거 붙여주면 되겠죠. on the floor. 그다음 뭐 조심해. 뭐 조심해. 뭐 계속 붙여주면 be careful. carefully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어 주려면 be를 붙여서 조심하라라는 하다시 명령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으면 not to fall down 뭐 되겠죠. be careful not to fall down. not to fall down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be careful 조심해라. 자, 그래서 물이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is,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를 쓰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water는 셀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못 씁니다. 책은 셀수 있는데 한 권이니까 a book 했지만 물은 셀수 없기 때문에 one이란 뜻입니다. 이게 one이란 뜻을 붙이면 안 돼요. 여기는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re is는 현재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이었다면 there are는 현재 여러 개가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이런지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책이 두권 이상 있어. 조금은 책상 위에 두권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there are books. 뭐 on the desk 그대로 붙이면 되고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는 어찌시겠죠, 이건. 그래서 여러 권이 있으니까 이건 안 만기려봐도 데이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there are books라서 책이 두권 이상 있으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것들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있다라는 표현할 때 there is를 쓰지 않고 there are 썼죠. 왜냐하면 lots of stories는 많은 이야기들,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인데 한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나의 이 부분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인데 이거 안 만기려봤자 그것들 영어라면 day죠, day. 그러니까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여기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ots of는 어떤 시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많은 이야기. 그다음에 delicious, 그러니까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이렇게 뒤에 이름 시를 바로 꾸며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뭐 여기에 look 대신에 are 써도 돼요. 그래도 거의 똑같은 뜻이에요.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써서 어떻다. 근데 뭐 요거 대신에 look을 써서 맛있다가 아니고 맛있어 보인다로 뜻을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도 어떤 식이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묻고 답하기 몇 가지 몇 문장 해보겠습니다. 묻고 답하기. 자, 묻고 답하기에서는 첫 번째 Who am I 했는데요. 우리는 대답을 알수 있죠. Who am I 했더니 그렇죠. 넌 드라큘라야. 뭐 You are the 드라큘라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Who am I? You are the 드라큘라. 누군지 맞췄어. 뭐 이런 거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묻지 않는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많은 박쥐들이 산다. 나와 함께 작은 성에서. 자, 여러분들이 아직 설명하다 보면 주어 동사 다른 말로 누가 다를 잘 생각 못하는데 이걸 보고 누가 다라고 하죠, 선생님이. 누가 다. 누가 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문장을 할 때는, 뭐, 원리만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여기 많은 박쥐들이 산다 해서 live, 살다라는,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고 두구나. 이 안에 두가 숨어 있구나. does가 아닌 이유? 주어라고 했죠. 누가 다 해서 누가. 주어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많은 박쥐들이니까, 데이잖아요. 데이 뭐가 아니다? 히 또는 쉬 또는 잇이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3인칭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그녀가 삽니다 이렇게 할 때는 쉬 리브가 아니고 쉬 리브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나의 이모가 삽니다 이런 거 마이 앤트 안 만기려봐도 쉬니까 나의 이모가 산다는 표현도 똑같이 더즈가 들어있는 이런 거 써야 되겠죠. 근데 뭐 나의 삼촌들이 산다. My uncle이면 흰데 my uncles 했어. 그럼 이거는 여러 명이니까 데이죠. 그럼 이 속에는 두가 들어있는 거 써야 되겠죠. 나의 삼촌들 그들이 산다. 그럼 a lot of bats는 많은 박쥐들이니까 안 만기려봐도 데이니까 하다시를 쓰려면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 그래서 leaves 하지 않는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궁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궁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각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나의 차가운 성에서는 어디에서 많은 박쥐들이 너와 함께 어디서 살고 있니? 어디서 많은 박쥐들이 너랑 같이 살고 있어? 이런 말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었다 이겁니다. In my cold castle. 오케이. 그러면 where로 시작하겠죠 일단. 그 다음에 a lot of bats live가 누가 다를 봤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봤듯이 하다시 두니까 where do a lot of bats live. 뭐좀 간단하게 너무 선생님 복잡해요. 그러면 뭐 그것들이 어디 사니로 생각하세요. 그럼 그것들이 어디에 사니는 where do they live니까 그것들 자리에다가 많은 박쥐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Where do a lot of bats live?
다음에 뭐 너와 함께라는 말은 with you 하면 되겠죠. Where do lullabies live with you? 이렇게 하면 많은 박쥐들이 너와 함께 어디서 살고 있어? 그때 어디서 그랬더니 in my cold castle. 그러니까 이거 방금 배웠던 어찌시 동물인 거죠. 뭐 이것도 어찌시예요. 이거 좋아. 이것도 어떻게 살고 있니? 이거 나와 함께는 누구와 함께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많은 박쥐들이 어떻게 살고 있니? 뭐 누구와 함께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고 있니?라고 봐도 되니까 요거는 이름씨였는데 요렇게 합시니까 어찌시 된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볼까요? 또 다른 질문은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많은 박쥐들이 산다. 그쵸? 그러면 많은 박쥐들은 누가 또는 무엇이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여기서 누가 살고 있니? 너와 함께 차가운 누가 너랑 같이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어? 이런 말도 만들어 볼까요? 이 말 만들고 싶으면 자 이거 이제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생님 또 누가다를 표시하면 요렇게 되는데 이게 궁금하다 했고 요게 이제 문장의 주어라 했어.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만 뭔가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너와 함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는 이렇게 이 녀석이 튀어나온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튀어나와야 되지만 요게 문장의 주어가 궁금한 거랬어. 주어가 궁금한 문장이구나. 그러면 뭔가 튀어나오거나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단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 후겠죠. 이 후를 뭐 취급한다? He, she, it처럼 취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누가 너와 함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Who lives 해야 된단 말이야. Who lives 나머지 with you in your old castle. 하고 물음표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박쥐들 이란 말이 궁금한 이 대답이 궁금하면 누가 너랑 같이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면 a lot of bats는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who live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한 명인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번에는 누가 산이라는 표현할 때 lives 해야 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who lives with you? 누가 살고 너랑 같이 살아? in your cold castle. 그래서 이것만 do나 does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질문은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I'm never sleep at night. 됐습니까? 난 밤에 절대로 졸리지 않아. 그럼 이걸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요 대답이 듣고 싶다 해볼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묻겠죠. 누가 절대로 밤에 안 졸린 거야?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또 요게 궁금한데 누가 다 표시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절대 졸리지 않아 해서 요게 궁금하대. 또 뭔가 궁금하다.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I를 뭐로 바꾸고 누가로 바꾸고 얘는 뭐 취급한다? He, she, it 취급한다 했죠. 그러니까 who is never sleepy at night. 누가 밤에 절대 안 졸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또 뭐가 궁금한 거다? 문장에 주어가 궁금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는 who로 바뀌는데 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뭐로 생각한다? He, she, it이 대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am, I니까 I am 같이 쓰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물어볼 때는 who am이 아니고 who is never sleepy. Who is never sleepy at night?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안 졸리니까 여기는 I를 넣은 거고 I랑 어울리는 is는 I랑 어울리는 am으로 바뀌는 거죠. Who is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누가 밤에 안 졸려? 내가 안 졸려. 문장의 주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는 않죠. 자, 이제 다른 게 궁금해요. 이번엔 밤에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묻는 말은
너는 언제 절대 안 졸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at night은 밤에란 뜻이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순서가 바뀔 겁니다. 너는 절대로 졸리지 않니? 그럼 나는 절대도 졸리지 않는다가 I am never sleeping인데 물어야 되니까 얘가 you가 될 거고 you랑 어울리는 be 동사. 그러면 you are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겠단 말이죠. 그러면 you are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그렇죠? 일단 언제라는 말로 시작하니까 when으로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are you 하면 되겠죠? Are you never sleepy? When are you never sleepy? 넌 언제 절대 안 졸려? 자, 그래서 여기 at night은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겠다. 아까 배웠던 어찌시겠죠. 어찌시. 밤에. I'm never sleepy at night. 뭐라고 물었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언제? 여기 are you라고 물은 이유는 색,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be 동사니까 are you라고 묻고 I am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When are you never sleepy? 언제 절대 안 졸려? I'm never sleepy. 언제? At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묻고 답하기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그래서 낮 동안 나는 잔다. 커다란 상자에서. 자, 선생님 무슨 얘기 한적 있냐? 자, during the day는 이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렇게 쉼표하고 앞에 나온 게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고 강조하려고 온 거라 했고 영어 문장의 시작은 누가 다로 시작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를 하려면 정상적인 순서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원래 순서는 누가 다를 제일 앞에 보내려면 I sleep in a large box. 나는 커다란 상자에서 잔다. 그 다음에 언제? During the day. 원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문장의 시작은 주어 동사 누가다로 시작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커다란 상자에서 낮 동안 잠을 잡니다.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낮 동안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낮 동안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너는 언제 커다란 상자에서 잠을 자? 하겠죠? 그러면 during the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낮 동안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나는 잔다가 I sleep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죠. 그러면 do you sleep? 남아있는 거 in a large box 이러면 되겠죠. When do you sleep? 너 언제 자?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했더니 Do you sleep? 이라고 물었으니까 대답할 때는 do가 다시 들어가고 you는 I로 바뀌어서 I sleep 그다음에 어디서? In a large box 이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어찌시 이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어찌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거 가지고 할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이번에는 in a large box란 데다 커다란 상자에서는 어디에서겠죠? 그러면 너는 낮 동안 어디서 자니?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in a large box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언제 너는 자니? 할 때도 너는 자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너는 자니? 할 때도 너는 이건 똑같죠? Do you sleep은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Do you sleep? Do you 어디서 자니? 할 때, 아까는 언제 자니? 했더니 When do you sleep? 이고 어디서 자니? 하니까 Where do you sleep? 하면 되겠죠. 이번에 남아있는 During the day, 낮 동안. Where do you sleep? 어디서 자? During the day, 낮 동안. When do you sleep? 언제 자? In a large box, 커다란 상자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누가 커다란 상자에서 낮 동안 잠을 자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게 궁금했죠. 나라는 대답이 궁금하니까 나 누가 자니가 되겠죠. 누가 자니. 자, 요거 조심해야죠. 문장에 뭐가 궁금하다? 주어가 궁금하다. 그럼 주어가 궁금할 때는 누가 또는 무엇이란 말로 바꾸면 되는데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그래서 who sleep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안에 does 집어넣어야죠. who sleeps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이러겠죠. Who sleeps? 조심해야 될 거. He, she, it처럼 취급하니까 하다시 쓰려면 does가 들어있는 형식 써야 되겠죠. Who sleeps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상자가 흙으로 채워져 있다. 자, 그러면 그 상자라는 대답이 궁금하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무엇이 흙으로 채워져 있어? 그 상자가 흙으로 채워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 상자가 뭐 한다? 채워져 있다 해서 이게 궁금하다 했죠. 또 뭐가 궁금하네. 문장에 주어가 또 궁금하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엇이 흙으로 채워져 있니? 하고 싶으면 what 하고 3인칭 단수 취급한다 했죠. he, she, it이랑 어울리는 동사를 뒤에다 쓰란 말이에요. he is, she is, it is, what is filled with dir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무엇이 흙으로 채워져 있니? what is filled with. 순서가 안 바뀌죠. 주어가 궁금하니까. The box is filled with.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그 상자. 자기가 잠을 자는 상자였죠. 그 뒤에 순서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주어가 궁금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은, 이 문장에서 할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요런 질문도 할수 있죠. 그 상자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그러니까 dirt, 흙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흙은 그 6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제 문장의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니까 뭔가가 순서가 바뀌죠. 이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일로 갈 겁니다. 여기로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what 하고 그 다음에 순서 바꾸기 위해서 지금 it is죠. 지금 보이는 거 it is를 뭐로 바꾸고 있다? is it로 바꾸는 거예요. 간뭐 이런 게 길어서 복잡하면 여러분들 중에 복잡하면 간단하게 하면 it is죠. 지금 그것이 채워져 있다. it is filled인데 지금 it is를 뭐로 만들어서 묻는 말 만들고 있다. it is를 이렇게 해서 is it 하니까 묻는 말된 거죠. 그것은 채워져 있다. It is filled. 그것은 채워져 있니? Is it filled?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니까 it is를 is it 하면 되고 it은 뭐 대신 왔다? 원래대로 the box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the box. What is the box filled with? 또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안한 버전으로 바꾸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What is the box filled with?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 흙으로 채워져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나는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볼수 없다. I can't see. 나는 볼 수가 없어. 어떤 무엇을 in the mirror에 있는 myself를.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뭐 요거 이렇게 표시하는 건 어떤 시가 길어지면 영어에선 뒤로 가는데 우리말에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myself in the mirror는 in the mirror에 있는 나 자신. 영어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우리말에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요. 어쨌든 이런 문장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볼까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아마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넌 누구를 못 보겠냐 이 말이죠. 넌 누구를 못 보니? 됐습니까? 그래서 myself in the mirror가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o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I can't see 양념씨 있는 문장이죠. 세 가지 중에서 양념씨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I는 you로 바뀌고 그래서 who can't you see 하면 누구를 못 보겠어? who can't you see 했더니 who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can't you see 너는 못 보겠니는 나는 볼수 없다. 아, you가 I로 바뀌고 정상적인 누가 다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I really hate garlic. 나는 저 마늘 정말 싫어. 됐습니까? 여기에 요거는 어찌시겠죠. 어찌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뭐 어찌시가 이렇게 끼어들어 있어도 이것도 누가 다를 표시해 보면 누가? 내가 어찌다 정말로 싫어한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죠. 헤이트의 뜻이 싫어하다나 하다시니까 하다시 두가 들어있는 문장에 really라는 어찌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어찌 싫을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어찌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자, I really hate garlic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장에 질문을 할수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해볼까요? 마늘 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너는 정말 뭘 싫어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garlic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작은 what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두가 앞으로, I 앞으로 나오고, I는 you로 바뀌겠죠. 그래서 what, Do you really hate?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really hate? 넌뭘 정말 싫어해? Garlic은 마늘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hate 싫어하다 하다시 두니까 Do you really hate?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really hate?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더 생각하면 누가 마늘 정말 싫어해? 할 수도 있겠죠. 누가 정말 싫어하니? 요 대답이 듣고 싶죠. 자, 그러면 누가 다 표시해보면, 아이고, 문장에 뭐가 궁금하다, 문장에 주어가 궁금한 문장 만들면 되겠네요. 오케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뭔가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데 조심해야 될건 who는 he, she, it 취급한다 했죠. 그러면 who, really 하고 hate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s 붙이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o really hates garlic? 누가 정말 마늘 싫어하는 거야? 하다시에 더즈 집어넣습니다. 누가 정말 싫어하니? Who really hates? hate 하면 안 돼요. 더즈 들어가 있는 형태. He, she, it 취급해야 되니까. Who really hates garlic? I really hate garlic. 누가 싫어해? 내가 싫어해. 문장의 주어가 궁금해서 두 더즈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3인 칭단수 He, she, it 취급해라.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People's necks look really delicious to me. 사람들의 목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 나에게는. 자, 그래서 이 문장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be 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다음에 양념치 중에서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look 보입니까? look. 그쵸.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두죠. 하다시 두.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하다시 두인 이유는 누가 나를 표시해보면 누가 사람들의 목들이 뭐 한다? 보인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이거 데이죠. 데이. 히쉬 이시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죠. 그것들이 보인다. 사람들의 목들이 보인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였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묻고 답하기 할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very delicious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매우 맛있는 이란 말이 듣고 싶어요.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사람들의 목이 너에게는 어때 보이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very delicious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매우 맛있는. 그러면 how 하고 그 다음에 하다시 두라 했으니까 두 앞으로 people's 앞으로 people's next 앞으로 와서 how do people's next 하고 원래 형태인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xt look? 자, 이거 되게 기니까 복잡해 보입니까? 그럼 그것들 어때 보이니로 바꿔볼까요? 그것들 어때 보여? How do they look? 그것들 어때 보여? How do they look? 그것 데이는 뭐 해봤다? 사람들의 목들. People's necks.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How do they look? 그것들 어때 보여?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 보여? 그래서 how 어때 보여? 했더니 어떤 very delicious한. 얘는 어떤 시 덩어리입니다. 물론 얘가 어찌시고 얘가 어떤 시인데 주인공은 어떤 시죠? 어떤 그랬더니 어떤이라고 물었더니 매우 맛있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할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들의 목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무엇이 너에게 맛있어 보이니 하면 되겠죠? 저 무엇이 맛있어 보이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이제 할 때도 됐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누가 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궁금하다 했죠. 그러니까 문장에 또 뭐가 궁금하다? 주어가 궁금하대요.
그러면 사람들의 목은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이 맛있어 보이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what 하고 그다음에 what은 he, she, it 취급하니까 뒤에 나오는 하다시 look 속에 does 집어넣고요.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되겠죠.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delicious를 좀 잘못 썼네요. 오케이. 어쨌든 what에 대한 뭐가 맛있어 보이니 그랬더니 what에 대한 대답 people's necks. what은 he, she, it 취급하니까 does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people's necks는 안 만길어봐도 they니까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they look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they look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이렇게 묻고 답하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문장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프린트 숙제로 보냈을 때 채점합니다. 뭐몇번 틀렸으니까 고치세요. 이런 얘기 없으면 다 맞은 거고요. 여기는 풀이해야죠. 오케이. 자, 그림과 알맞은 단어. 여기에 밖에 보이는 건 뭡니까? 캐슬이 보이고 있네요. 요런 걸 보고 캐슬이라 그러죠. 성이라 그러죠. 2번, 요런 거 박쥐죠. 박쥐. 배트.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 그렇죠. 막 보고 막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네요. 딜리셔스해 보이나 봐요. 여기 목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맛있어 보이는 모양이죠. 딜리셔스. 그 다음에, 오, 이건 garlic이네요, garlic. 그래서 마늘 싫어하죠. hate garlic. 마늘 싫어. 마늘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그쵸. 그다음에, who am I? Dracula. 그쵸. 쉬렉 아니고요. 머미 아니죠. 미라를 보고 머미라고 합니다. 머미. 드라큘라고 뱀파이어죠. 그래서, 뱀파이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 I hate people's necks. I like people's necks. 나는 사람들의 목들은 좋아하죠. But I hate garlic. 그러나 garlic은 싫어해요. 그다음에 I live in a castle. 난 성에서 살았죠. 누구랑 같이? With bats. 박쥐들이. 뭐 본문에는 많은 박쥐들이 나랑 같이 산다 했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박쥐랑 같이 사는 거죠. 박쥐들과 함께.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 문제를 자꾸 뭐 여기다 표시하고 여기다 표시하는 이런 멍텅구리들이 있는데요.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자, 이게 맞으면 T에 표시하는 거고요. 틀리면 F에다 체크 표시하 체크하래 체크. 응?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나는 거울 속에 in the mirror에 있는 myself를 볼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I sleep at night. 난 밤에 잔다 그랬는데요. 아니죠. 틀렸죠. I sleep 여기 본문에 있는 표현을 바꾸면 I sleep 어디에서? In a large box에서. 그다음에 낮 동안 during the day. during the night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한 내용들 틀린 거 맞는 거 정확하게 표시하세요. 또 채점조차도 틀리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풀이를 다 해주는데 선생님이 분명히 그 전에 프린트 받았을 때 프린트로 제출했을 때 이거 틀렸네 하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뜩 해설해가지고 채점했는 거랑 뭐 틀린 거 틀린 이유 써라 이랬는데 그거 다 맞다고 표시하고 보냅니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학교에서도 공부 그렇게 해요? 예, 정확하게 필기하고 정확하게 채점하세요.